오늘의 목적지 부하산 왔는데요. 삼가초등학교 정문이 저 있고요. 네, 정문에 올라오시면 바로 부하산 등산로 안내도가 나오고 바로 부하산이 나옵니다. 네, 등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았네요. 길을. 가을이라 아직 낙엽이 떨어지고 있죠, 참. 네, 10월의 마지막 날은 아니고 10월이 거의 끝나가는 날인데, 네, 날씨 좋은 날 왔습니다. 길은 잘 정비되어 있고 완만하네요. 바닥을 다 잘 해놨네요. 여기 정비를. 아, 용인시 괜찮아. 매력적이야. 너무 좋은데요? 정상 거의 올라오고 있는데 반대편에 공동묘지 같은 게 있어요. 공동묘지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틈틈이 무덤이 있네요. 여기 선산인가요 혹시? 선산 아닌 것 같은데 길은 좋습니다. 아, 가을에 막바지네요.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이제 140m 부하산 정상 140m 남았는데 마지막 저기 멀리 국기가 보입니다. 부하산. 부하산 해발 402.7m 용인을 위치하고 있는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길었는데 용인시가 한 번에 보이네요. 와우! 한남정맥인가요? 이게 안성에서 시작되는 한남정맥. 오, 괜찮은데?